생각도 못했네. 그렇게 숨기고 얘기 안 해주더니 김민규. 아이고. 자, 아 정말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저는... 상상을 못하셨어요, 아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 김민규 씨가 외국에 지금 체류 중인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예상 리스트에서 김민규는 뺐어요. 제가 프로그램 끝나가지고 여행을 갔었다가 예. 왔거든요. 이 프로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네, 좀 서둘러가지고 끝내고 왔어요. 네네. 미스터리 듀엣을 위해서 급거 귀국하셨다. 미스터리네요 정말. 예. 아니, 아 저는 진짜 생각 과연 누굴까? 예. 저 뭐 SNL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오래 같이 했던 식구 중에 한 명일까 뭐 막 생각해보고 막 예. 그랬거든요. 근데 성진이 형이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아, 못했어요. 저는 이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와 사실 형 얼굴이 딱 보였는데 와, 아니, 저는 제 인이어로 예. 이 상대방의 목소리가 약간 웅얼웅얼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중간에 이게 판이 올라갈 때 무릎 위 정도 올라왔을 때 저는 아 민규구나를 알았습니다. 오, 진짜? 다리만 보고? 예. 무릎이 너무 일찍 끝나서? 무릎이 일찍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짧은 사람이 없는데. 아, 생각보다 빨리 무릎이 네. 나왔구나. 특히나 지금 무릎이 너무 잘 보이는 옷을 입으셔가지고. 저는 김민규 씨가 올라갈 때 좀 헷갈린 게 양치승 씨하고 되게 간단님하고 예, 두 분 너무 닮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지승이하고 친해서 두 분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 아니 형님하고는 저하고는 정말 연극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극단 동기예요. 극단 동기. 우리 박경림 씨 아시겠지만 저 유시어터, 완전 예. 연극 배울 때 그 유인천 선배님이 하시던 유시어터 우리 5기의 단장이었어요 김민규 씨가. 아. 세월로 치면 한 27년 정도 된 사이가 아닐까요? 30살이었으니까 20년. 네. 29년. 29년이네요. 네, 29년. 알기는 더 됐죠. 30년 넘게 됐고 29년 된 건 형님 그 이제 동기를 한 게 29년.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는 이제 수로 형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아, 김수로 선배님. 김수로 형이 저희 대학 동기였고 형은 또 수로 형 친구여가지고. 네. 야, 그 거의 3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계신 거면. 네. 서로 진짜 조금 했을 때 네, 무명 시절 이런 거 다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아니 저 진짜 좀 오래전에 얘기했거든요. 네. 네.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뭐 미담인 거 같은데 아니 진짜 느낌이? 제가 연극 극단 생활할 때 네. 그게 비용을 내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연습생 같은 연습 건... 기간이 있다가 아. 극단 정단원이 되는데 네. 3개월에 뭐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아. 사실 연극 배우가 그거를 60만 원씩 벌어도 힘든데 60만 원씩 내는 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다른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형이 몰래 제 걸 내주신 거예요. 아니 와, 이거는 뭐 엄청난 미담이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돈이 많아서 냈어요. 형이 제가 그때 뭘로 돈을 벌고 계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제 인생작인 주유소 습격 사건 주유소 이후에요. 야 노마크! 뭐 시켰냐? 졸라들 좋아하긴. 국산품 좀 행해라 이 자식아. 아저씨! 이거 국산이에요. 많이 알려지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쌓였는데 사실은 무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단을 들어갔거든요. 예, 어차피 앞으로 같이 살아갈 영원한 오랜 예, 연기 지우이자 동료가 될 테니 뭐 했던 거지. 그게 무슨 뭡니까? 진짜 그렇게 진짜 포장하고 싶진 그때는 않... 그 돈이 저한테 되게 큰 뭐 진짜 이걸 이어갈 수 있느냐 연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돈이었거든요. 왜 너 제 걸 대신 넣어줬어요 형? 그랬더니 지금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그냥 가능성 보고 형 투자한 거야. 형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저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연기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해준 형이에요. 그게 돈이 있다고 해서 내주기 아니, 쉬운 맞아요, 것도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 맞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는 강성진 씨는 그때 주유소 습격 사건을 이미 빵 뜨셔가지고 스타가 되셨었고 김민규 씨는 거의 그 앞에 포차에 늘 계셨던 분이에요.
연극 끝나고 나면.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제가 미담 터진다. 미담 터져. 생일을 맞았어요. 반장이니까 애들이 만원 오천 원짜리 선물을 사온 거예요. 한턱 쏴야 되잖아요. 큰일 났다. 돈이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형이 나도 선물을 준비했어.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형 왜 또 선물을 거기에 만 원짜리가 이렇게 해서 10만 원인가 15만 원을 딱. 멋있다 강성진 선배님.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멋있다. 네. 남들 보는 데서 돈 주는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형이 악역을 많이 해서 그렇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진짜 그 고마운 마음에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약간 눈이 촉촉해지시는 게 평상시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아니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흘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다 편집할까요 그냥? 잘 예쁘게 노래만 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근데 지금도 제가 민규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민규는 군말 없이 달려옵니다. 예, 많은 후배들이 있지만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 주는 친구가 김민규예요. 사실 가사가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민규하고 저의 우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사실 속으로 살짝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노래를 서로 보시는 순간 이 노래 가사가 갑자기 확 다가와. 맞아요. 웃을구나.